자, 여러분 이거는 이제 옥수수 쌀을 불궜다가 죽을 만드는 과정. 이렇게 물에다가 콩도 불궜고요. 옥수수 쌀도 이렇게 불궜답니다. 얘네를 합쳐서 만드는 거예요. 갈아가지고 일반 그 얘네를 갈아가지고 번죽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대로 콩도 그대로 크게 넣어서 불궜다가 나중에 이게 너무 많은 거는 얼려가지고 먹기도 하고 얼렸다가 그때그때 먹고 싶을 때 꺼내서 먹습니다. 불궈가지고 얼려놔야지 안 그러면 쌀에 벌레가 낄 수도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여기 밥솥에다가 이제 이게 좀 비쌉니다. 얘는 여기다가 만들어 정말 죽이 맛있게 잘 되고요. 옥수수 쌀은 이렇게 생겼어요. 중국 시장에서 판답니다. 그리고 콩은 이렇게 커요. 얼려놓은 콩이고요. 그리고 이 죽에 꼭 들어가는 소다, 식소다가 들어갑니다. 필수로. 이거를 이제 죽 쓰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 정말 간단해요. 이것만 다 넣으면 되니까. 이게 절반 정도 넣었습니다. 300g 정도 넣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 나요. 보시면 돼요. 이거는 붉은 콩이에요. 물에 담갔던 콩입니다, 여러분. 생으로 넣은 게 아니라 옥수수 쌀이랑 콩을 씻어서 밤새 담갔던 거예요. 밤새 담갔다가 얼린 거를 지금 죽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. 소다는 여러분 두꺼집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. 요 정도 넣은 겁니다. 여러분 이렇게 잠그고 나서 10분 정도 끓이면 이게 올라옵니다. 올라오고 나서 물 조절을 약하게 한 다음에 30분을 더 끓이면 끝나요. 그럼 물은 이 컵으로 맥주 500잔 있잖아요. 이걸 한 6컵? 5컵 정도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. 짠짠! 우와! 여러분 보이세요? 이 죽이에요. 이렇게 생긴 거. 이거를 제가 그때 먹방했던 겁니다. 대박이죠? 이게 여러분 식으면 식을수록 더 맛있어요. 얘는 뜨거울 때 먹는 것보다 식혀서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다고 보시면 돼요. 보이시죠? 맛있겠죠? 얘는 식혀서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장난이죠? 이게 여러분 하얀색 콩이랑 일반 콩이랑 섞여가지고 얘 진짜 부드러워가지고 정말 맛있어요. 여러분 짠짠 완성이 됐을 때 여러분 이번에 또 두 번째 만든 건데요. 이번에는 오랫동안 뚱들여 넣었어요. 익히고 바로 연게 아니라 제가 방송을 3시간 했는데 3시간 동안 뚱들여 넣은 거죠. 그랬더니 이렇게 더 걸쭉해진 겁니다, 여러분. 그럼 좀 먹으러 갈게요. 두 번째 중국빵 가지고 왔습니다. 짠짠 얘는 걸쭉하게 된 거 맛있겠죠. 배 엄청 고픈 건 아닌데 보여드리려고 일단. 고소해. 옥수수에 기본적으로 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시죠? 얘는 계속 땡기고요. 그리고 배도 금방 꺼져요. 죽이니까. 맛있어요. 이게 숟가락이 나무 숟가락으로 가졌으면 소리가 안 날 텐데 나무 숟가락이 지금 없어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부딪혀서 소리가 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.
콩이 겁나 크죠. 그래야 맛있습니다. 최대한 소리 안 나게. 이게 소름도 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해합니다. 여러분 저는 이제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.